아니요, 대표님. 일다 보시고 오셔도 돼요. 그일 때문에 온 건데요. 아름이 걱정은 마시고요. 네. 아빠, 변호사 아저씨 만나고 계신데. 아름이 아줌마랑 같이 밥 먹어도 괜찮을까? 이것도 먹고, 그래, 골고루 먹어야지. 우와, 아름이 이렇게 밥잘 먹으면 고큰다리 갈수 있겠다. 우리 다순이 다시기가 엄청 좋아하겠는데? 다시기가 아름이 걱정을 무지 많이 했거든. 알아요. 오빠 잘못 아닌데 막 울었던 거 기억나요. 들었어? 의식 없을 때였는데? 네. 나비 아줌마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아름아, 혹시 나비 아줌마가 아름이한테 나쁜 짓 했어? 아줌마가 내 물에 초코가루 넣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초코맛이 났으니까요. 물에서 초코맛이 나서 초코맛이 난다고 했는데 아줌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표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아름이가 죽을 뻔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아름이 살릴 허브를 가진 것도 이나비잖아요. 그 허브들 이나비 땅에서 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나비 씨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몰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난뭐 속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아름이 이제 회복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요. 봄 씨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아름이 낳고 나서 이나비 벌받게 해도 돼요. 그 전까진 아는 척하지 말아요. 네?